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 좀 가요. 안녕하세요. 컬촌TV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방금 보신 광고, 아마 저 광고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저 광고, 저 곡을 들으면 왠지 저곳에 가야 될 것 같은, 그쵸? 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김호준 클래식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자, 곡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요즘 컬촌TV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운명이라 생각했죠. 최근 올라온 영상에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요. 호중님으로 인해서 클래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 뭐 힘들다, 어떤 분들은 뭐 졸립다. 사실 클래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게 바로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 만약에 어려운 장르였다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김호중님의 노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김호중님에게도 다른 가수와는 다른 클래식의 감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의 의미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뭐 피아노도 있고 하니까 김호중님의 그 아름다운 곡들을 제가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신다, 아니면 클래식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하면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괜찮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생각을 좀 더 해서 라이브 방송을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곡,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 김호중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페라 작곡가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오페라의 거인 혹은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절대 베르디를 빼놓고 오페라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를 나열하자면 나부코, 맥베스, 해적, 일트로바토레, 라트라비아타, 돈카를로스, 아이다 등등, 그리고 오늘 소개할 리골레토가 있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자, 줄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골레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총 4명입니다. 만도바 공작, 그리고 리골레토, 광대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골레토의 딸 질다, 그리고 스파라프 칠레,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청부살인업자입니다. 청부살인업자라 이름이 어렵나요? 그냥 청부살인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요. 자, 역시나 짧고 굵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바 공작은 호세칸입니다. 공작의 궁정광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골레토. 호세칸이었던 만도바 공작은 귀족 부인들이나 하녀들을 농락하며 쾌락을 일삼던 중 리골레토의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하나밖에 없었던 딸 질다까지 유혹해 겁탈하는 상황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리골레토 그냥 열받아서 이름이 어려운 그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 만도바 공작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리골레토의 딸 질다는 만도바 공작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공작을 살리기 위해 만도바 공작 대신 청부 살인업자의 칼에 죽게 됩니다. 리골레토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자루를 들고 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루에 든 시신은 공작이 아닌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오페라죠. 이 오페라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의 환락이 원작입니다. 16세기 프랑스 당시 군주와 귀족들이 온갖 방탕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불합리한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한 희곡입니다. 자, 이 베르디 역시 이러한 주제에 감동을 받아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곡, 김호중 클래식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여자의 마음은 3막에서 만도바 궁작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페라 리골레토 역시 비극으로 끝나는 오페라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만큼은 경쾌한 곡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향긋 웃는 얼굴로 남자를 속이는 여자의 마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아, 변합니다. 김우중님은 과연 어떤 목소리로 여자의 마음을 불러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엄청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호중 하면 바로 파바로티죠. 마지막 영상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여자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컬처온 TV 피아니스트 김용진이었습니다. 안녕. 라 돈나의 모빌레.
è 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 il